여러분이 만약에 택시를 운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뒷자리에 누가 돈을 두고 들었는데 거기에 뭉치고 있어요. 캐시예요. 그러니까 체크가 아니에요. 흔적도 안 남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우선 집에다 갖다 놓고 모른다고 시침이 떼실 거예요. 흔적을 없으니까. 평상시에 내가 그것에 대한 가치관을 세워놓지 않으면 그런 유혹이 왔을 때 흔듭니다. 그거 한번 덥석으로서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주님에 향한 가치관이 있어서 바로 세워줘야 그러한 선택의 상황에 실수를 안 하는 뜻입니다. 이 선택의 순간이요. 롯이 눈을 들어서 소알방을 바라보는 순간 모든 판단력이 마비가 되죠. 그 땅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삼촌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그 음성 필요 없어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사탄의 그 뱀의 음성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그 마음과 똑같아요. 이게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나 말하는 기억도 안 돼요. 덥석 무는 겁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확고하게 안 세워놨다. 롯은 자기 눈에 비쳤던 욕망의 땅을 향하여 무작정 달려간 것입니다. 이 롯의 선택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창세기 13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소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악할 뿐만 아니라 아주 큰 죄인이었다. 이것이 롯에게 문제가 되어야 한대요? 안 됐다. 롯은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됐다. 롯은 그건 별로 자기하고 관계가 없어요. 왜요? 그래도 그 지역은 풍요로워. 자기 경제적 이권을 챙기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이 광야는 비록 하나님 보기에 만나기에는 좋고 기도하기에도 좋고 삼촌하고 지내기도 좋지만 저 땅은 비록 죄가 넘치고 문제가 있고 동성애가 팔을 치지만 뭐가 좋아요? 돈 벌기에 좋아요. 살기에 좋단 말이죠. 평상시에 롯은 어떤 가치관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이제 가늠이 되세요? 그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이었어요. 돈에 대한 가치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별로 이게 들어와도 안 좋은 거죠. 그래도 저게 좀 차고 가게 되는 거예요. 롯은 그 지역이 죄가 넘치는 땅이라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돈 잘 벌 수 있었고요. 자기에게 그런 죄라는 것이 별로 문제가 안 됐던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아, 나만 잘 신앙 지키면 되지, 이렇게. 나만 잘 지키면 되지, 죄가 많다고 해서. 나만 물 들지 않으면 되지. 그런 교훈이 결국 자기를 점차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든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몇 장이에요? 창세기. 19장이죠. 그런데 처음 선택의 순간이 언제예요? 13장이죠. 롯이 13장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바로 망했습니까? 아니요.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까지 어떻게 해요? 점차 죄가 흡수되고 점차 죄라는 문화 속에서 길들여지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는 안 해도 되지 라고 했는데 어느새 죄의 문화와 죄의 습성이 롯과 롯의 가정에 깊숙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거 살펴 근데 그게 자기가 인식을 해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아, 나만 안 하면 되지. 나만 죄 안 지면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롯이 가진 교만인지. 개구리를 요리를 할 때 물론 제가 개구리를 잘 먹지 않습니다. 요리법이 뜨거운 물에 살아있는 개구리를 넣지는 않는다고 그러죠. 그러면 뜨거워서 홀짝 뛰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차가운 물과 함께 개구리를 넣어서 은근히 때운다고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해요? 개구리가 자기가 잊고 있는지 모르게 있다가 좀 별로 그렇게 뭐 팔딱팔딱하거나 이렇게 뭐 그런 반항을 하지 않고 천천히 익어가던 어느새
그대로 이렇게 죽어가는 거죠. 죄라는 건 이와 같이 유사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주변에서 그래요. 어쩜 내가 그 죄에 대해서 경계심을 보이면, 야, 다들 그렇게 살아. 너만 왜 이렇게 유별나게 해? 왜 너만 그래? 다 그렇게 살아. 왜 너만 그래? 야, 너만 교회 다니나? 저기도 집사야. 쟤는 안 그런데 왜 너만 그래?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요. 야, 저 교회 집사는 안 그러는데 너만, 저 교회는 장로도 안 그러는데 왜 너만 그래, 너만? 니네만 유별나냐? 니네 교회만 하나님이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좀 너무 나만 유별난가? 마음을 풀게 되는 거예요. 경계를 자꾸 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조금씩 조금씩 죄가 덥석한다는 경우는 거의 없죠. 조금씩 조금씩 그때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몰라요. 이게 한꺼번에 확 손목을 갖다 이렇게 막 덮쳐오면 위험함을 느낄 텐데 이게 끝에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갈라는 거예요. 그 이게 오래 봐야 1cm가 지나는 거예요. 썩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좀 썩었네요. 아유, 좀 냅두면 되겠지 했는데 이게 1년이 지났을 때는 10cm였을 텐데 그 사이사이 매일매일 썩어가는 건 없잖아요. 제가 이해합니다. 롯이 13장, 14장, 15장, 16장 점차점차 죄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 한복판에서도 잘 피하고 살 수 있을 거란 착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나는 교회 안 나오고도 혼자 잘 믿을 거야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인간은 착각 속에 잘 삽니다. 주변이 다 죄를 범하고 비록 환경이 다 죄를 범하는 환경을 하더라도 나만 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요리에 초선두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초선두부가 뭐냐면 초선이 어디에 나오는 사람이냐면 사람이라는데요. 삼국지에 동탁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동탁을 나쁜 사람이죠. 왕권을 잡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대신이었던 왕윤이라는 사람이 이 동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의붓딸이, 수양딸이 초선을 해요. 초선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동탁에게는 천하의 아주 윗, 그 용맹한 여포가 있거든요. 여포가 얼마나 힘이 세야 되냐면요. 관우나 장비보다 힘이 셌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힘으로 따지면 여포가 삼국지에 등장한 인물 중에서는 제일 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비, 관우, 장비, 유비가 세 명이 한꺼번에 붙었는데도 호각을 이뤘습니까? 여포가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윤이 방법을 냈는데 처음에 초선을 동탁에게 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포의 한심을 사용하는 거였습니다. 여포의 마음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포가 배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내용이에요. 그 초선이에요. 그래서 이 초선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따서 만든 요리가 바로 이 초선두부입니다. 독특해요. 어떻게 만드냐면 물속에 두부를 두고요. 뜨거운 소갈비나 닭국물로 만들고 그 뜨거운 탕 속에 두부를 넣고 거기다가 미꾸라지를 넣습니다. 그 미꾸라지에 갑자기 뜨거운 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차가운 두부 속으로 들어가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줍습니다. 그대로 익혀져요. 좀 잔혹하나요? 이 요리는요, 원래 삼국지에서 만들었던 요리는 아니고요. 청나라 시대 그 문학가였던 원매라는 사람이 상상해서 만든 이 미끌미끌한 미끄러지는 간교한 동탁이고 하얗고 부드러운 두부가 초선이라는 거죠. 언제 모르게 뜨거워지니까 주변 환경이 죄악이 드러나니까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파고드는 데가 어디예요? 두부였어요. 거기서 멸망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점차 죄가 옥죄어 올 때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주변 환경이 다 죄잖아요. 그 내가 피한다고 피한 곳이 어디예요? 거기도 결국에는 여러분이 만약에 죄 상황에서 그 옥죄올 때는 피할 데가 없어요. 피하려면 거기서 벗어나, 그 끓는 물 속에서 나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살 거라고 피해가지고 옆에 있는 두부라고 들어가봤자 거기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취하겠다 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았죠. 그는 그것이 자기의 욕망을 만족을 채울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 여러 가지 관계를 별로 중요한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사성어 중에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것과에 가면 검어진다는 뜻입니다. 죄악 속에 있던 롯과 그의 가족들이 아주 조금씩 조금씩 죄악 속에 물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행동 패턴이 아무렇지 않아요. 이제 오늘 행동 패턴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이제 롯의 그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으니까.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롯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두 나그네를 대접하죠. 자기 집으로 이끌어요.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이 마치 그 하나님이나 천사들을 대접했던 모습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 유대인의 습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했던. 그럼 데려왔어요. 근데 갑자기 위험한 상황이면 탁 닥칩니다. 주변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상관하겠다고. 관계를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롯이 어떤 선택을 한 줄 아세요?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막는 게 아니라 막다가 안 되니까 갑자기 나에게 두 딸이 있으니까 이 두 딸을 데려가라 차라리. 이런 기괴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아브라함 같은 이 선택을 할까요? 예, 기괴한 선택을 합니다. 아주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천사가 롯을 잡아 땡겨버리죠. 그리고 들어와서 놀러